일단 우선은 같이 함께 뛰어준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악덕 시장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악덕 기업주한테 그 악덕인 모양이죠. 그거 좀 이제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죠. 2010년도 취임했을 때 우리 논산 시민분들이 내는 우리 세금, 세율 수입까지 포함하면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4,100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함해서 2010년도 그때 전임 시장님한테 또 이렇게 채무도 물려받았어요. 뭐 400억, 500억 정도 암담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기에 꼭 필요한 공적인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주거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인 도시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문화원이 없어요. 시민공원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부채는 있고. 그러나 뭐 국가에서 혁신도시나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기 전에는 무슨 대기업 유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세수를 갑작스럽게 늘려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도 기업처럼 우리 이제 정부도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모든 예산서를 다 갖고 분석을 했어요. 시범사업, 공모사업, 보조사업, 각 부처별로 한 3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 우리 몸에 맞는 것을 찾아내니까 한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당장 2010년도 7월 1일 날 취임해서 벌써 2011년도 사업은 벌써 끝나고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냐면 기재부에 그리고 국회에 가 있는 시기잖아요. 7월 달이니까. 이건 2011년도 사업에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벌써 거의 다 끝났죠. 각 부처에서 6월 한 중순 정도에 다 끝나는데 제가 열심히 해봤자 2012년도 그렇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암담했죠. 2012년도, 13년도 뭐 거의 지금 뛰어봤자 마지막 2차년, 3차년도, 4차년도의 사업인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00건을 발굴해서 각 모든 간부들 우리가 천여 명의 공직자들 우리 체육관에서 정말 우리 논산시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 전체 저기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 우리가 뛰면은 국가에 무슨 사업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뛰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있는 사업들 예산 내려오면은 그냥 매칭해가지고 그냥 쓰기만 했고. 처음에 힘들었죠. 제가 그 당시 시장 됐을 때 나이가 46? 그러니까 팀장 뭐 이제 막 초임 정도 됐죠. 다 우리도 아이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죠. 우리 부시장 국장 과장들 서울로 뛰세요. 행안부부터 정보부처 저는 누구를 만나고 하는가 그러고 사업 무엇을 갖고 뛰는가 사전에 우리 토의하고 갔다 오고 제가 또 처음에는 가게 쑥스러워해요. 왜냐면 과장만 하더라도 50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중앙부처는 뭐 행시 패스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사무관급 이상으로 쭉 있잖아요. 참 형들 입장에서 뭐 중앙부처 가기가 불편한 거죠. 뭐 아쉬운 소리 하러 가야 되니까요. 한 번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예산실장이랑 과장, 팀장 데리고 교부세를 받으러 제가 직접 행안부 교부세 이 팀장, 사무관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두손 잡고 부탁한다고. 당신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하고 똑같은 과장급이죠. 그 사무관이. 또 우리 국장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그다음에 과장한테 가서. 처음에 불편하죠. 계속 가니까 쟨 우리 국과장들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매년도 사업을 벌써 우리는 토론하고 논의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1월 달부터 2, 3, 4월 달에 부처에 뛰어다닙니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2010년, 11년도에
불편했던 이렇게 불편했죠. 아우 시장. 국가장단끼리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저 시장님 매번 막 부처 뛰어다니라고 하는데 하,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김 과장 그 시장은 4년 비정규직이요. 2년 갔어 2년 반 기다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속으로 야 그래도 우리 국과장들이 힘들어 하긴 하는 모양이구나. 어떻게 격려하지? 그런데 뭐 갈 길은 같이 시장은 지휘를 하는 것이고 우리 부시장, 국장, 과장 우리 직원들은 함께 뛰어줘 함께 조직이 함께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3년, 4년 차 되니까 아, 50억,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내가 뛰어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람과 자극을 성과에서 지방 공무원 공직자로서 과거에 중앙부처를 가지 않았는데 오 내가 50억,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이게 만들어졌네.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방 공직자로서 지금은요 제가 좀 살살 다녀. 내가 국장 과장들 찾잖아요. 그럼 시장님 행안부 갔습니다. 교과부 갔습니다. 아니면 국토부 갔습니다. 우리 국과장들이 늘 이래요. 팀장들까지. 그렇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했던 지난 10년도, 10년의 그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1조 2천억 정도. 올해 결산하면 1조 한 2,5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열심히 중앙부처 가서 좀 아쉬운 소리 하고 많이 수그리를 했지만 그런 우리 부시장과 우리 국과장들 직원들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제가 진짜 높이 평가하고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뷰의 그 내용 중에 우리 다른 초선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또 혹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전지전능한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답답해서 찾아오는 그런 민원들, 그러니까 태양광, 축사, 뭐 예를 들면 엄청난 민원들이에요. 근데 시장한테 갖고 있지 않고 이게 중앙에 갖고 있어요, 권한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언밸런스 한 거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처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신호등 설치, 주정차 구역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안전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행안부나 환경부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오 이거 우리 내가 뽑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찾아가면 다 되겠지. 또 잘 아는데 가서 보면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나? 진짜 나쁜 시장이야. 나쁜 구청장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시장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조직,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격려와 또 열심히 또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요구와 적극적 행정을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뛰는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해야 되죠. 물론 공직사회는 연공서열도 있어요. 그것도 저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살피고 또 그러면서도 일을 열심히 창의적으로 세일즈하고 혁신하고 적극 행정하는 이런 공직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고 또 인사할 때 제가 부시장 국장들하고 인사담당 국장 그리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담당 국장들하고 이렇게 의견도 모읍니다. 외부에 대한 비례대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더라고요. 늘 고민인데 그것도 그냥 선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전, 1년 전, 2년 전 해서 당에서 비례대표 다음 21대, 22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 분야별로
뭐 전문가 그룹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당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그 검증 절차를 거치시고 역량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후보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하면 많은 리스크가 줄지 않겠나.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부터 그다음에 장면 박사, 김대중 대통령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와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적게는 우리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과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국가를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역대 우리 지도자들의 우리 뜻이었잖아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부의 전문가로 하더라도 와서 검증하고 학습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당도 더 깊이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92년도에 지방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단체장 광역 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선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2일에 단식투쟁을 통해서 저는 이끌어냈던 내용의 가장 큰 가치는 저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이고 시민이다. 저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과거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따라주세요 했던 국가나 정부가 갑이었던 그런 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몸이 불편한 우리 시민과 국민도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자치는 그동안에 이 시대의 파라다임을 바꾸었고 올바로 그러니까 바꾼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원래 국민들과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고 공동체의 주인이었는데 국가나 정부가 또 지도자가 국민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했던 힘들어도 참아주세요 했던 그런 시대에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은 게 바로 지방자치라고 저는 봐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유언한 국가의 권력 또 지방정부의 권력을 더 잘게 잘게 나누어서 중앙의 권한을 현장의 시민들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초 지방정부한테까지 권한을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주민들께 권한을 더 나눔으로 인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시민과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서로 함께 거버넌스에서 만들어갈 때 결국 시민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대한민국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유언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죠. 앞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좀 또 이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 자치와 분권과 균형발전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갖고 그 일들이 더 이렇게 그 하나하나 더 촘촘하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자리매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삼선시장으로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논산 제 고향 태어나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저희 논산에서 제 고향인데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을 당에서 모시면서 당에서 부대변인과 뭐 사무처장을 하면서 이제 쭉 정치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했었죠. 제 고향 논산은 2006년도 1월 달에 당 지도부의 요구로 인해서 논산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42살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에게 집권당에서 후보가 없으니 여기는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자민련이었어요. 자민련이죠 뭐. 시장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후보도 여기는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서천의 나소열 선배 참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했죠. 나소열 선배 한 분, 그 다음에 저.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복귀왕 시장.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의원 시의원들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하고 2006년도에 낙선을 했습니다. 당연히 낙선했죠. 그리고 이제 민선 5기 때 4년 이후에 이제 시장으로 당선돼서 46살의 적은 이 젊은 청년을 우리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과분한 사랑, 그리고 과분한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나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저한테 삼선이라는 선출의 가장 큰 책임 의식은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롭고 차별받지 않는 소외된 우리 시민도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헌법 정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사람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그리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한테 부족하지 않는 삶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논산을 만들어가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뜻에 부응하는 저는 제 일이라고 보고요.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우리 논산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발전하는 찾아오는 논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